통한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낯선 파일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도지사 공약인 출산 양육수당이 청주시의 반대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회의를 열어 설득했지만 이범석 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의회가 파행했습니다. 초유의 준 예산 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해임됐고 직원들의 임금도 못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괴산지진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 공약인 출산 양육수당 사업이 충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반대로 당장 다음 달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지사가 시장 군수들을 불러 사업비 분담을 읍소했지만 준비했던 합의서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분담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시장 군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거 공약인 출산 양육수당이 전면 시행되도록 시군의 60% 분담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하필 충북 인구의 절반인 청주시가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할 정부의 현금성 복지제도 신설 승인도 청주시의 부동의로 지연된 상태입니다. 도의 방침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여 회의 끝에 이범석 청주시장은 표정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시군 부담을 채우고도 남도록 우회 지원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이 시장은 출산 정책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몫이고 현금 지원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 자체의 부정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출산 양육수당 신설을 승인할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먼저라면서도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직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의견도 사회부장 위원회 제시해야죠.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주시는 60%인 분담 예산 91억여 원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당장은 집행할 돈도 없습니다. 반면 회의 직후 김 지사는 청주를 뺀 반쪽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면 시행에 대한 기대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청주를 빼고 나머지 시군구가 진행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시장님도 이제 제가 오늘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조만간 사회보장 신설 승인을 재신청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시군 동의서를 청주시에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초유의 준 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본관 철거 예산을 둘러싼 청주시의회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당초 오늘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뭐하는 짓이 이게? 응? 들어가. 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같은 당 의원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감검하는 거예요? 아니 감검하는 게요? 시의회 절반인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급한 새해 예산안만 처리하고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청사 건립기금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본관 관련된 예산만 삭제하고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통과를 시킬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안처럼 예결위원회를 거쳐 어렵게 되살아난 기금 예산도 일반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다시 삭감할 걸 예결해서 저희가 왜 부활을 헤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갔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사실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본회의장 밖에서는 시청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청주시 본관 철거 예산 당장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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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다면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출구도 보이지 않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 예산안 처리는 이래저래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영화제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해 빚을 지고 또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도 체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등 영화제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영화제를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비용을 지출해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보조금 등 수익은 38억 9천만 원 정도인데 43억 원 넘게 쓴 겁니다. 5억가량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 게다가 직원 인건비까지 사용해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저희 직원들 5명 급여가 나가지 않았고 12월에 또 11명 정도의 직원의 급여가 이제 연체 예정입니다. 공과금 이런 것까지 해서 한 7천만 원 이상 운영비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어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해임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법정 공방도 이어질 태세여서 사태는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 의회는 내년 영화제 관련 예산을 올해 3분의 1 규모인 10억이나 삭감했습니다. 꼭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만 주고 사태를 봐서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주년을 바라보며 다시 도약해야 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한 회계 논란에 그동안 쌓은 명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충북도 내 현직 교사 2명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현직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교육지원청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던 교사도 당시 음주 측정 결과 0.04%가 나와 정직 1개월이 결정됐습니다. 충북에 내린 한파특보가 일주일 만에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은 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4도 분포로 영상권을 회복하며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새벽부터 최대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 보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7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10월 괴산 지진을 통해 그동안 덜 알려져 있던 단층의 존재가 새로 부각됐습니다. 평소 잘 안 움직여서 덜 주목했던 이 단층을 다시 보니 과거 경주 포항 때보다 지진을 일으키기 더 쉬운 구조였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지난 10월에 일어난 괴산 지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괴산에서 일어난 규모 4.1의 지진. 국토의 정중앙을 뒤흔든 뒤로 약 20일간 여진은 기상청 기준 28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정 결과는 12일 동안 무려 144회에 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진앙 주변 4개 지점에 이동식 지진계를 설치해 한 달 반가량 살펴
이번 지진과 직접 관련된 단층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진앙이 경기 육계와 옥천대 경계라 옥천대의 한 단층일 거라 추정했지만 실제 움직인 건 아예 다른 방향,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수킬로미터의 조곡 단층대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단층면은 땅속 13km 깊이에서 서북서 동남동 방향으로 수평이동 운동을 했고 경사는 87도,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진앙에서 8.7km 떨어진 곳까지 비슷한 방향과 각도를 지닌 조곡 단층대가 쭉 이어져 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아 주목하지 않았던 단층이 이번에 크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괴산 지진 파열면과 유사한 방향과 경사를 보이는 단층들이 지표에서도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선 암석화가 덜 된 지층에서 앞서 다른 지진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덜 단단하게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4기 단층 여부인지 살피기 위해 연대 측정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4기 단층이면 비슷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땅은 한반도 주변 판의 힘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번 지진을 일으킨 단층면은 과거 경주, 포항 지진보다 조금 더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괴산 지진은 한반도 억력 하에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덜 굳은 퇴적층은 괴산뿐 아니라 청주, 음성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 교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습니다. 교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830가구와 근린 생활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공사 예정 금액은 2,390억입니다. 청주병원을 상대로 한 청주시의 명도 소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한 의료법인 청주병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시는 2019년 강제 수용을 통해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는데도 신청자 부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며 청주병원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이달 중 청주병원에 강제 퇴거 집행을 위한 3차 개고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 남부분원이 당초 계획대로 영동군에 설립됩니다. 영동군은 어제 정영철 군수와 이승주 군의장 등이 김용환 지사를 만나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농업기술원 남부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김 지사도 계획대로 추진해 충북 농업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확대 간부 회의에서 1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충북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영동군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다른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 남부분원은 영동군 용산면 일원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이후 음성군의 투자 유치액이 10조 원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에만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8년 7월 이후 모두 9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13,800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음성군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35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올랐습니다. 한편 음성군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8조 2,841억 원, 1인당 GRDP는 8,073만 원으로 각각 도내 2위,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52.4%로 도내 1위입니다. 충북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기회를 넓히고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의 투자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개최로 콘텐츠 투자자와 함께하는 1대1 상담, 기업별 맞춤형 투자 전략과 마케팅 상담을 통해 지역 콘텐츠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와 모멘티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법인 덕승재 등 미디어 콘텐츠 전문기관과 관련 멘토들이 참여했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자율차 테스트베드가 청주에 건립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 이른바 시트랙이 완공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95억 원을 들인 지역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와 보행자도로, 공사구간, 갓길 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자율차 주행시험시설과 시험동 등이 조성됐습니다. 청주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걸그룹 SES 출신의 가수 바다가 충청북도 문화예술 분야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가수 바다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해 충북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예고